어디요? 만 원이요. 만 원인데 이게 뭐 1인에 탕, 화로에 계절 해산물, 생선조림, 생선구이, 회덮밥, 화로초밥까지 다양하게 즐기는 해산물 한상. 회의 정식에 가격이 만 원? 제철마자 맛이 오른 해산물이 모두 모였으니 멍게, 해삼, 전복 같은 인기 메뉴부터 거리마다 활짝 핀 봄꽃처럼 맛과 신선함 모두 만개한 제철 해산물들까지. 이야, 내 스타일이야. 아유,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음식들까지 도저히 물어보지 않고는 못 빼기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하니?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재료값 계산하는 손길이 빨라지고 재료비만 6,500원입니다. 만 원짜리 정식에 재료비만 6,500원. 살떨리는 가격. 하지만 맛 좀 안다는 식객들을 불러모은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시선 사로잡고 침샘 자극해서 식탐까지 부추기고 마는 정식의 비주얼.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지 않을지 걱정은 잠시 너도 입안에 넣는 순간 탄력 느껴지는 싱싱한 회와 초밥으로 입맛부터 돋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즐겨볼 시간. 연어에 새우 그리고 가리비까지, 어우 용궁이 따로 없다. 거기에 그날그날 가장 신선한 제철 해산물까지 더해지니 이쯤 되면 뭘 먼저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일이다 일.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푸짐한 양의 흥 살리고, 먹고 나면 온몸에 짜릿하게 퍼지는 바다의 맛에 입맛 살리고, 어우 정말 진심을 다해 외치고 싶다. 저기요, 한 입만요. 녹아. 입안에서 이렇게 탱글탱글한 살이, 목젖을 갖는 맛이, 식감이 부드러운 듯 쫄깃한 듯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다의 맛이 쫙 나는데 정말 자연산 느낌이 많이 날 정도로 맛있네요. 나오는 가짓수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게 해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입안을 감싸는 이 황홀함. 이 맛이 바다의 맛을, 바다 삼총사 딱 모이는 맛이야. 삼형제. 뭐야 아직도 나올 게 있었다니. 또 뭐가 나온 거죠? 횟집에서 이거 안 먹으면 안 되죠. 매운탕에 막혔던 속 한 번에 뚫어주는 달큰한 생선 조림까지, 화로, 회와 각종 해산물 식사까지 먹어도 그 가격은